아 그리고 제가 화면 비율을 바꿨어요.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의 화면 비율을 2:1로 바꿨습니다. 예, 2:1로 바꾼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다른 유튜버 영상 보다가 잠깐만 이 사람은 왜 영상의 비율이 남들이랑 다르지? 왜 굳이 이 비율로 했지? 해가지고 잘 보니까는 요새 핸드폰 때문에 그렇더라고. 그 요새 그 뭐야 요거 핸드폰이 화면 비율이 16:9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영상을 볼 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면 꽉 차요. 그래서 화면 비율을 바꾼 거예요. 원래는 이 화면이죠? 여백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요새 올리는 영상은 아예 처음부터 이 비율로 올리고 있습니다. 요새 핸드폰 화면 비율이 요거로 바뀌어가지고 아시겠죠? 화면 비율이 이렇게 다르잖아요. 꽉꽉 채워서 보시라고. 위아래 잘리지 말고 꽉 채워서 보시라고. 예. 그래서 저도 최신 폰이라 너무 편한 전혀 못 느꼈어요. 예. 그러니까 좀 큰 화면으로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보실 때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.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. 트렌드를 리드하는 거지. 지금 요새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 2:1 화면 비율로 그 저기 뭐야 영상 찍는 사람 누구 있어요? 찾아봐 빨리. 나 말고 2:1 영상으로 영상 찍는 유튜버를 찾아봐요 빨리. 2:1 화면 비율 나와보라고. 아까 어떤 분 거 보고 그런 거라면서요? 예, 맞아요. 그 어떤 분이 외국 분이에요. 어떤 분이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외국 분이에요. 외국 분. 그리고 2:1 화면 비율이 아직 많이 없어요. 국내 최초 얼굴보다 이마가 더 빛나시는 저분 미러 디멘션 좀 다녀오셔야겠는데?